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야외에서 퇴치 작전을 하러 왔는데요. 제가 매년 하는 건데 오늘 겸사 드디어 유료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. 주섬주섬 꺼내온 게 바로 신기패라는 건데요. 오늘 이거를 제가 해충을 잡아다가 이 신기패로 죽일 겁니다. 뒤졌어. 오자마자 사실 한 마리 잡았는데, 많은 분들이 이 매미나방 유충이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으로 알고 있는데, 이 매미나방은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외래종입니다. 우리나라에 토착을 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, 이 친구들이 이런 잎사귀들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습니다. 뭐 생태계 교란종은 아니지만 어떤 한 나무나 식물에 붙어서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서 식물을 죽이는 역할을 좀 하긴 하거든요. 엄청 많은 곳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이 친구를 제가 잡아다가 퇴치도 하지만 먹이로도 쓸 겁니다. 우선 바로 렛츠고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석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에 바로 이 매미나방 유충이 있는데, 일명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송충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랑 비주얼이 똑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탈피 허물 껍질이고요.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데 여기 허물 있고, 보통 매미나무 유충은 색깔이 좀 등에 이런 식으로 발색이 좀 화려해가지고 빨갛거나 좀 검은, 노란 뭐 이런 발색이 좀 주 생김새입니다. 친구들은 절대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핀셋으로 잡아야 되는데, 뭐야, 옆에도 살아있는 거야? 뭐야? 근데 이 친구들은 털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른 곤충들이나 새들이 이 친구들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 친구들은 동나방과에 있는 친구들이고요. 별명으로는 집시나방이라고 합니다. 지금 시즌에는 좀 작지만 6월, 7월만 돼도 거의 종영에 가까워져서 7월이나 6월 중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동나방이라고 불리는 친구를,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번식력이 워낙 좋고 너무 많아서 인명피해라고 보기에는 뭐 크게는 없지만, 기관지나 피부에 약하신 분들은 노출됐을 시, 피부 접촉 시에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거를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. 자,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나무를 가릴 정도로 산란을 많이 하고, 그 알집에서는 한 번에 한 100마리 이상이 나오고, 그 동나방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 성충이 한 번 산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산란을 하기 때문에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. 들어와라. 여러분들, 잠깐 했는데도 한 10마리는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, 오랜만에 보네. 이게 좀 거위벌레라고 해가지고 이 돌돌 말아서 이 안에 알란 넣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뭇잎 갉아먹고 나오는 친구인데, 오, 그냥 둘게요. 지금 친구들이 좀 작지만 나중돼서 크잖아요. 그러면은 성인 손가락, 손가락 한 새끼 손가락보다 굵은 크기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기생벌들이 이제 애벌레들한테 산란을 많이 하는데, 이 송충이들은 털이 많아서 또 기생벌들이 좀 산란을 좀 잘 못해서 제거 대상이 조금 물량도 많고 해서 좀 힘든 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야,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친구네. 노린재 같기도 하고 진드기 같기도 하고. 와, 이거 채집하다 본 건데 이거 꽃 되게 이쁘다. 특이한데요? 뭐야, 이게 친구들이 먹는 나뭇잎이 있나봐요. 좋아하는 나뭇잎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와, 여기 있다. 근데 이 친구들이 가수원에서 이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진짜 크다 큰 피해가 갈 것 같긴 합니다. 이 친구도 해충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아쉽지만 제가 퇴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말없이 그냥 다 잡아버릴게요. 오, 그리고 거미 친구가 제 알집을 물고 있네요. 오, 신기방귀. 야, 내가 타란툴라 산란 해치해줄까? 이 친구는 여러분들 토종이니까 잡지 마세요. 미안. 그럴 일도 없었어.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운 좋으면 아직 이른 시기이지만 사슴벌레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, 이렇게 드문드문 나무에 한 마리 한 마리 붙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일이 커지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친구들을 위한 예산을 또 짜야 할 것이고, 뭐 행사 캠페인 뭐 등등 하다 보면 힘들 건데,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고 조금씩 여러분들 힘내서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사슴풍뎅이 암컷을 만났네요. 오호, 반가워. 너 여기 살았구나. 이 친구는 5월에만 볼 수 있다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사슴풍뎅이 암컷이고, 소전적으로 다리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. 날아갈 생각이 없구나. 최고의 방법이죠. 슉! 미안하다. 이게 진짜 많죠? 보시면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보면, 와,
저 여러분들 지금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.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개미 친구들이 진딧물을 좀 보호해주고 또 진딧물이 나오는 배설물을 이제 개미들이 이제 먹으면서 좀 서로 공생관계인데, 이 진딧물이 보통 무당벌레, 애벌레가 진딧물을 많이 잡아먹거든요. 그거를 이제 개미가 지켜주면서 서로 이제 서로 좋은 윈윈 관계, 공생 관계. 오, 처음 봅니다.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실험할 정도로 좀 충분히 잡은 것 같습니다. 보통 날아다니는 시점이 보통 이제 6월 말에서 이제 7월인데 그때보다는 겨울에 알로 동면하고 기어다닐 때 잡는 게 지금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, 그래도 이 정도 잡았으면 한 50마리, 60마리 잡은 것 같아요. 최소. 아무튼 이걸로 한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복귀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친구들로 바로 제가 한번 퇴치 작전 한번 해볼 건데, 그 앞서서 우선은 몇 마리만 꺼내다가 개미한테 한번 먹여볼게요. 엄청나게 많네요. 이것도 진짜 짧은 기간에 잡은 거라 가지고 우선 이 친구 한 마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미 친구들한테 줄 건데 이 친구들이 작지만은 진짜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. 그러니까 턱 힘이 좋아가지고 사냥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. 제가 한번 살아있는 걸 통째로 누면은 아마 반응을 보일 겁니다. 역시 생물은 생물로 퇴치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털이 많아가지고 자연에서도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우선 넣어놓고 전에 불개미랑 왕개미 이 친구들한테도 한번 줘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매미나방 애벌레가 털이 워낙 많잖아요. 그래서인지 방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냥을 수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. 결국엔 사냥을 했는데, 하지만 이 호개미 친구들은 굉장히 턱 힘이 강하고 작기 때문에 저 털 사이에 들어가서 물러서 사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지금 꼬리를 줄다리기 하듯이 물지만 애벌레가 그냥 끌고 가는 모습이네요. 줄달리기 하고 있죠. 그래도 사냥 잘 해봐. 자,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과대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매미나방 애벌레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털 붙잡고 하기 때문에 사냥 레이드가 안 됩니다. 그 사이에 이거 신기패를 제가 한번 까서 한번 넣어볼게요. 오호, 똑같습니다.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분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긋거나 가루를 내서 묻히기만 하면 되는데, 이게 지금 개미랑 뭐 바퀴벌레랑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해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. 모기 그런 것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우선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열고 이거를 칼로 살짝 그을 거예요. 그러면은 분말가루가 여기 떨어지잖아요. 자, 이렇게 분말가루가 떨어졌는데 이거를 뚜껑을 닫을 겁니다. 이렇게 살짝 흔들어 줄게요. 자, 이렇게 흔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시간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약 1시간 정도 흘렀거든요. 게임 두 판 하고 왔는데, 자, 지금 여러분들 진짜 대박입니다. 지금 진짜 거의 다 죽었습니다. 지금 여기에는 지금 한 마리가 붙어 있긴 한데 거의 진짜 90% 이상 죽었고 지금 전멸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퇴치 작전 했고요. 여러분들 혹시나 집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써 있는데 이제 수생곤충, 수생생물 유독하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루 같은 게 여기저기 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, 접촉되었던 것들은 물에 잘 헹구든지 물티슈로 샥샥샥 잘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것까지 주의하시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겠네요. 자,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친구 또 잡아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역시 제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그는 좋은 단백질원이 되었습니다. 근데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통 공격을 편하게 못하는 저 털의 위력은 역시 대단하네요.